안녕하세요, 레이볼트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색다른 리뷰 준비해봤는데요. 바로 의료기기에 대한 리뷰입니다. 오늘 리뷰에서는 이 디스크 닥터 허리 견인 치료기가 과연 어떤 방식으로 동작하는 것인지, 착용 방법과 착용감, 그리고 실생활에서 한 달간 사용해본 그찐 후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의료기기를 직접 체험해보고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게 되어서 조금은 조심스럽긴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허리 디스크용 의료기기인 WG50G2입니다. 디스크 닥터의 여러 부위별 제품 중에 허리 모델로 쉽게는 허리 디스크의 치료에 도움을 주는 의료기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품을 개봉해보면 구성품은 두 가지로 분리포장되어 있습니다. 벨트와 벨트 악세사리류가 있고 한쪽에는 에어펌프가 있네요. 벨트 패키지에는 견인 벨트 본체와 벨크로 패드가 두장 들어있습니다. 화이트로 깔끔한 모습인데 공기가 빠져있는 상태라서 완전히 압축된 모습이고요. 이렇게 되면 부피가 그리 크지 않아서 보관하기에 좋고 무게도 그리 무겁다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착용을 하려면 이렇게 벨크로 벨트를 양쪽에 부착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허리둘레에 따라서 6가지 사이즈로 출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체형에 맞게 골라주시면 되고요. 벨크로 벨트의 중앙 로고가 가운데로 가도록 착용하면 좌우에 치우침 없이 잘 착용할 수가 있습니다. 내부 소재는 부드러운 표면을 갖고 있고 피부에 직접 닿아도 불편하진 않았는데 팽창 과정에서 피부와 강한 마찰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면 티셔츠나 얇은 옷을 입고 그 위에 착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압력이 빠졌을 땐 이처럼 쉽게 접히고 구부려지며 세탁기를 사용해서 쉽게 청결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만져보면 내부에 공기 기둥들이 촘촘하게 들어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공간에 압축 공기가 차오르면 상체를 수직 방향으로 견인해줍니다. 공기 주입과 배출은 이렇게 간단한 피팅을 통해서 가능한데요. 동봉된 전용 에어펌프를 사용하면 이렇게 커넥터를 쉽게 연결하고 바로 공기를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 에어펌프는 아이들 공에 공기를 넣을 때 쓰는 정도의 컴팩트한 크기입니다. 커넥터는 이 디스크 닥터 제품 전용이고 접점 압력이 적용된 것을 한눈에 알수 있도록 이렇게 게이지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견고함이 느껴지고 크기가 작아서 보관과 휴대가 용이한 편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이어지는 챕터는 이 디스크 닥터 제품을 직접 착용해보는 그런 영상을 담아봤습니다. 이번 리뷰는 전자기기가 아닌 의료기기라서 보다 정확한 리뷰를 위해서 저는 꼬박 한 달간 매일 직접 사용해가며 여러분들께 그 후기를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착용은 벨크로 벨트를 사용해서 쉽고 빠르게 가능합니다. 압력을 넣기 전이라 아직은 여유로운 모습이죠. 쪼그라든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은 특별한 압력이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너무 꽉 조이지 않는 선에서 잘 조절해주세요. 이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었는데요. 그나마 통풍을 위한 이런 구멍들이 곳곳에 있어서 다행입니다. 착용하면 확실히 덥긴 합니다. 자, 이제 압력을 넣어볼게요. 전용 펌프를 연결해서 이렇게 열심히 펌프질을 해주면 벨트가 수직으로 쭉 늘어나는 모습이 보이죠? 내부의 공기 튜브들이 일정한 형태를 갖춰 나가는 것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작은 공기 기둥들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듯한 모습이죠? 적정 압력을 게이지를 통해서 보고 확인해서 천천히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착용감은 갈비뼈를 위로 들어 올리고 동시에 골반은 아래로 누르는 느낌으로 이는 벨트가 복부를 타이트하게 감싸면서 흉부 전체가 위로 들어 올려지는 효과 때문인 것 같은데요. 보시다시피 콜라병은 아니지만 홀쭉해진 배를 볼 수 있습니다. 압력이 차오른 벨트는 약간의 유동은 가능하지만 견고하게 올바른 자세로 고정시켜주기 때문에 허리를 구부리거나 옆구리를 구부리는 등의 동작은 살짝 제약이 생깁니다. 다만 팔이나 다리의 움직임은 여전히 자유롭기 때문에 일상생활에는 크게 지장이 없고요. 조금 더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이처럼 견고한 구조의 튜브들의 압력이 가득 차 있는 것이 보입니다. 풀어낼 때에는 이처럼 피팅의 아래쪽을 돌려주면 순식간에 내부 압력이 외부로 배출되면서 짜내지 않아도 모두 배출되기 때문에 상당히 편합니다. 상승하는 힘, 견인력은 40kg으로 상당한 수준인데요. 저는 간단하게 벽돌 수준의 무게를 자랑하는 제 노트북을 올려두고 종방향 압력 전달 기술이 작용하는 모습을 촬영해봤습니다. 이어지는 챕터는 한 달간 제가 사용해보면서 느껴본 그 후기를 여러분들께 솔직하게 전달드릴 텐데요. 저는 업무상 한 자리에 오래 앉아있어야 해서 요추 3, 4, 5번의 디스크 팽륜이 있고 우부정한 자세로 인해서 조금만 무리해도 허리에 통증이 있어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재택근무 시간 동안 이 디스크닥터 WG50G2를 착용하고 업무를 봤는데요. 항상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허리를 지지해 주어서 통증 완화와 업무에 집중에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퇴근 후에는 이렇게 8kg짜리 껌딱지를 거의 항시 달고 다녀야 해서 허리에 무리가 가고 껌딱지를 자주 흔들어 주어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때에도 허리를 잘 지지해주고 올바른 자세를 잡아줘서 상당히 편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운동을 할 때에도 가끔씩 착용해 봤는데요. 스쿼트나 데드리프트 같은 동작에서도 허리에 부담이 확 줄어들어서 다방면으로 사용하기에 좋다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주변 시선이 조금 끌리긴 하지만요. 이제 요약을 통해서 오늘의 리뷰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디스크닥터 요추 허리 견인 치료기의 장점을 꼽아보자면 우선 간편한 착용 방법과 확실한 견인 효과를 그 장점으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해 본 바 장시간 착용 시 통증 완화에 확실한 효과가 있다는 점 또한 강조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의 제품 추천할 만한 대상으로는 허리 디스크나 통증이 있는 분들, 그리고 업무상 장시간 고정 자세 또는 무거운 짐을 운반하셔야 하는 분들과 무거운 껌딱지가 있는 엄마, 아빠,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께 이 제품 추천할 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리뷰 마칩니다. 더 좋은 제품들과 리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